지금 비와요. 오늘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안 되거든요. 방금 관리실에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쓰레기 봉투 가져가야지. 그렇지. 어디지? 오른쪽이구나. 여기 오늘 두 번째 오거든요. 그전에는 나무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저기 위에 사이트가 있어요. 그전에는 저기서 캠핑을 했었고, 오늘은 제일 낮은 지형인 이쪽에다가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할 겁니다. 콜라를 냉장고에다 좀 넣어 놓으려고요. 여기 사장님이 요거 방수포를 챙겨주셨어요. 다 젖었어. 비가 와야 될 때는 안 오고, 비가 오지 말아야 될 때는 비가 옵니다. 너무 신기한 현상인데, 어제 제가 여기 캠핑장을 예약했는데 그때는 구름만 끼는 거였지 비 소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신기하네 진짜. 여기 주변에 연못이 있어가지고 날벌레랑 막 이런 그 모기 같은 게 좀 많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했어요. 또 비가 오니까는 딱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서 그런 건 좋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매한 건데요, 포몰리 티 브릭 화목난로예요. 아직 한 번도 안 뜯고 지금 뜯는 겁니다. 와우, 이게 2023년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상입니다, 신상. 그 전에 사용하던 화목난로는 2년 동안 제가 그거 사용할 때마다 너무 짜증나가지고 요걸 벼르고 있다가 드디어 구매한 겁니다. 오, 멋집니다. 멋져요.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비가 이렇게 내린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왜냐면 요거를 제가 오늘 사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아니 이거 어떻게 끼는 거야? 와, 이거 물건 잘못 온 줄 알았어요. 이게 안 껴지더라고요. 이게 새 제품이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를 좀 더 90도로 더 꺾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잘 맞습니다. 요 측면판은 2중 연소까지 시켜주는 구조더라고요. 이게 처음엔 뻑뻑해서 잘 안 들어간다. 방금 요거 판때기 여기다 이제 나사 박아가지고 달았는데 장작의 연소를 연기가 또 바로바로 나가지 않고 살짝 이제 여기서 이제 머물고 연통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 전에 쓰던 건 그냥 요거 딱 판때기 하나만 있어가지고 잘 찌그러졌거든요. 근데 이거 찌그러진 방지도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좋아요. 댐퍼예요. 기존에 쓰던 화목난로에서 재받침대로 갖고 있던 거 가져왔어요. 여기다 쓰려고. 이거는 진짜 좋은 게 보통 앞에만 공기 흡입구가 있는데 이거는 측면에도 이렇게 공기 흡입구가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양쪽 측면에 다 있습니다. 이 뒤에는 보통 잘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도 공기가 들어가면 이 뒤쪽도 장작이 많이 타가지고 수평으로 축 처져서 숯불이 이제 가라앉겠죠. 그 전에 사용하던 것은 보통 이 앞부분만 타고 이 뒷부분은 잘 안 타니까 이 뒷부분에 막 장작 덜 탄 것들이 막 수북히 쌓여 있었거든요. 지금 일기예보가 8시, 9시, 10시 이렇게 비가 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도 비가 오는 걸로 돼 있었어요. 비가 안 오는 걸로 다시 바뀌었는데 원래 이거 텐트에다가 연통을 껴가지고 텐트 안에서 화목난로를 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비가 오니까는 못했고 뭐 비가 와도 할 수는 있긴 한데 좀 새 제품이라 사용은 좀 못하겠더라고요. 이따가 기회 봐서 만약에 비가 더 이상 안 오는 깜짝이야. 비가 더 이상 안 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연통을 말아가지고 텐트 안에서 화목난로를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따뜻해. 바지가 엔간히 좀 말랐어요. 아까 텐트랑 타프 다 치고 나서 엄청 춥더라고요. 비가 안 오고 구름만 꼈어야 되는데 그래야 좀 선선하면서 딱 화목난로 연통 꽂아가지고 틀기가 딱 좋은데. 야, 오늘 첫 사용인데 유리가 엄청 완전 다 시커매졌어요. 장작이 빗물을 좀 맞아버려가지고 물을 먹으니까는 엄청 시커매졌습니다. 아... 아하. 짜파게티예요, 짜파게티. 소세지 가져왔어요. 근데 칼집이 다 있네. 우와. 오, 깜짝이야. 오. 앞따거, 앞따거, 앞따거. 아. 오, 깜짝이야. 카스. 아우. 일단 하나만 뿌려보고. 좋아, 좋아. 아. 그래도 연통을 안 꺼준 상태니까 이제 연기가 나올 텐데 조명 쪽으로 이렇게 연기가 좀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방이나 뭐 날벌레들이 분명히 와야 되는데 벌레 한 마리도 없어요. 연기가 이제 다 내쫓아 주니까 그런 건 또 좋네요. 역시 불을 피워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벌레 기피제 이런 거 안 갖고 다니거든요. 지금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뭐 10시 정도까지 비가 온다고 약간 그런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연통을 말아가지고 한번 세팅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사용하던 거는 2m 짜리였는데 이번엔 1m 더 추가로 해가지고 더 길게 쓰려고 3m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를 깨끗하게 돌돌 마는 법을 좀 공부해 왔어요. 그리고 한 20초 정도 이 상태 그대로 냅두면 돼요. 그리고 다시 풀어주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좀 말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정링은 끝에서 다 넣고요. 그리고 연통 고정링을 좀 분산시켜서 고정해줘야 돼요. 이걸 계속 이렇게 돌려줍니다. 중간중간 이제 흐트러짐 없게 이 연통 고정링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풀어주면 되더라고요. 조금 어려운 작업인데 이거 한번 해놓으면 길이 길들여지니까 초반에 조금 그냥 고생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전보다는 훨씬 깔끔합니다. 거의 구겨진 게 없어요. 이 스파크 어레스터 이 부분을 구부려줘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딱 걸리죠. 역시 이거 연통을 꽂으니까는 이게 산소 공급이 엄청나게 원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측면에 공기 흡입구가 양쪽 좌우측에 이렇게 있으니까 공기가 훨씬 더 잘 들어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땀난다. 더워. 아침에 너무 춥더라고요. 새벽부터 해서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난로를 틀었어요. 측면 공기 흡입구 요게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청소한 거 아니에요. 어제 완전 시커멓게 그을렸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유리가 깨끗이 청소가 됐어요. 아침 식사로 또르띠아 롤을 먹어볼 거예요. 와씨, 너무 많이 넣었나? 야, 너무 많이 넣었다. 아 참, 어차피 뭐 저 혼자 먹는 거니까 요거 그냥 통째로 먹을 거예요. 저 같은 상남자는 이런 거 통째로 먹습니다. 누가 이걸 반으로 갈라서 먹습니까? 말리고 가야지. 어우.